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효석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고객관리를 잘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고객 바로 알기입니다. 이는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뇌는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보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VIP 고객에게 작은 선물을 들고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고객이 선물을 감사하게 받으면서도 자신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고객이 투자한 상품의 현황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바로 고객 자신에 대한 관심과 관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기본에 충실하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보다 더 크게 기억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처리하는 뇌 특성 때문인데요. 워렌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작은 실수가 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전화를 받지 못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기본들이 쌓여 신뢰를 구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맞춤 서비스 제공하기입니다. 고객 각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보상체계와 관련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량 문자 발송이나 일률적인 선물 변화는 개별 고객의 필요와 기대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춤형 선물을 받으면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고객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기대치 위반 효과 활용하기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기쁨은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이는 진화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쁨은 고객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신뢰와 호감을 강화시킵니다.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을 받으면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예측 가능한 이벤트보다는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잘 알고 기본에 충실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대치 위반 효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보험업계에서는 고객의 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고객의 필요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비즈니스의 성공을 이끌어보세요. 감사합니다.